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 정상 외교를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진 외교 관계를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진양 기자입니다. 지난주 중국 국빈 방문을 끝으로 올해 정상 외교를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 후 7개월 동안 7개 나라를 방문하고 유엔 총회와 G20, APEC 등 여러 다자 회의에 참가해 정상회담만 40여 차례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통해 외교의 집행을 유라시아와 아시안까지 넓혀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토대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진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다자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원칙과 사람 중심 경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익과 국민을 우리 외교의 최고 가치로 삼아 실사구시의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이끌고 경제발전의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서 외교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이번 방중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유진양입니다.